자, 열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미리 좀 전제를 까는 게 뭐냐면 모든 여행 가는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해외여행 가는 모든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해외여행 가는 문화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뭔가 요즘 사람들 보면 특히 여자분들 보면 해외여행이 뭔가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병. 약간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아요. 안 가면 뭔가 큰일이 벌어지는 것 마냥. 해외여행 가신 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외여행 갔다고 해서 내가 막 그렇게 업그레이드 된다거나 뭔가 갑자기 뭔가 없던 힘이 생긴다거나 인생이 잘 풀린다거나 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다른 나라의 경험을 한번 하고 오는 거죠, 그냥. 근데 그게 우리가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뭐큰 에너지를 준다거나 삶이 나아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행이라는 게좀 뭔가 이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심각하게. 뭔가 현실을 도망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인생을 던지는 식. 그런 식의 여행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이 있는데 그할 일을 그냥 던져버리고, 에란 모르겠다. 여행 한번 갔다 오지 뭐. 이런 식의 여행이 많은 것 같아요. 묻지마 시행. 이게 어떻게 여행입니까, 여러분? 현실 도피죠. 말 똑바로 합시다. 이건 여행이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특히나 빚내서 간 여행은 여행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여행입니까, 그게? 갔다 와서 되겠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갔다 와서 어떻게 되는지. 아니, 뭐 직장 던지고 간다거나 아니면 빚내서 가는 분들이 갔다 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세요. 잘 적응하는지. 저는 오히려 갔다 와가지고 인생이 꼬이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잘 들으십시오. 어떤 시청자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여행 가려고 퇴사까지 하는 거 보고 충격 먹었습니다. 저도 충격이에요. 아니, 여행이 뭐길래? 아니, 여행이 뭐길래? 이 멀쩡한 직장을 때려치울 정도로.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나. 아니, 그리고, 왜 여행이, 국내 여행도 아니고, 해외 여행에, 많은 여자분들이 꽂혀버렸을까? 아니,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저렇게 해외여행 가겠다는 분들이 국내 여행 잘 몰라요. 모른다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사회에서 할 일을 다 하고 가는 여행은 괜찮다고. 어차피 갔다 오면 내가 할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할 일을 안 하는데, 내할 일인데 그걸 던져버리고 여행을 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행이라 보십니까, 여러분? 저를 갔다 오고 나면 사람이 뭐 업그레이드 됩니까? 삶이 나아집니까? 더 꼬일 것 같은데? 아니, 여자분들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이거는. 걱정됩니다, 진짜. 정말로. 뭔가 약간 좀 흑사병이 걸린 것 같아. 정신적인 흑사병. 이거 여행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여행 가는 거 객관적으로 비싸잖아요. 한 300을 드리고 싶은데. 넉넉 잡고. 그리고 여행 가면 여행 가방도 있어야 되죠. 장비도 있어야 되고. 야. 아니, 돈이 많은 사람이 여행 가겠다 하면 모르겠지만. 심심해서 써본 거예요. 사극이에요. 아니, 고맙습니다. 이 여행이라는 게 개나 소나 다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는 옛날 같은 경우에 해외여행이라는 게 약간 부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뭔가 돈 없는 사람도 빚내서 갈수 있는 약간 만만한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만만하지 않거든요. 저도 여행 가려면 갈수 있어요. 갔다 와도 지장 없어. 근데 그래도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아무리 해외여행이 대중화되었다 하더라도 해외여행 가는데 드는 돈, 시간 무시 못하거든요. 돈 없는 사람한테 해외여행 가는 비용은 부담스러워요. 큽니다.
근데 이 여행을 한번 가겠다고 빚을 내서 가겠다는 게 정상인지 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내가 사회에서 뭔가 이렇다 역할을 못해요. 돈이 쪼들려. 근데 여행 가고 싶어. 그래서 마통을 뚫어서 여행 갔다 와요. 여러분 이걸 정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또라이로 보시나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전 상또라이로 봅니다.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할 일이 있는데, 그할 일이 내팽개치고 여행 간다고요? 그냥 책임감 없는 거, 책임감. 아니, 책임감 없는 사람이, 책임감과 개념이 없는 사람이, 여행을 간다고 생깁니까? 갔다 온다고, 뭐 그렇게 달라집니까? 뭐 그렇게? 원래도 개념도 없었고, 할줄 아는 것도 별로 없었고, 스펙도 별로 없었는데, 그런 사람 여행 갔다 오면 갑자기 막 자격증 여러 개 따고,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뭐 드라마처럼 됩니까? 내가 같으면, 만약에 내가 기업이 인사단자면, 해외에 많이 갔다 걸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회사 다니다가 돈좀 벌리면 또 여행 갈거 아니야. 여행 가겠다 그만둘 거 아니에요. 아, 누가 봐도 책임감 없는 행동이잖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행 가는 분들 중에 후달린 분들 많거든요. 갔다 오고 나서 뭐가 달라집니까? 갔다 오고 나면? 아니, 원래도 내가 가진 돈도 없고 스펙도 안 좋았잖아. 갔다 오면 뭐 그렇게 취업했다 그래? 뭐 취업해야 되겠지. 되는데, 좋은데 못 들어가겠죠. 아니, 오히려 갔다 오고 난 빚쟁이 아닌가? 백수이자 빚쟁이죠. 말은 똑바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직장 때려쳤으니까 갔다 오거나 백수잖아. 그리고 마통 뚫어서 가서 빚쟁이죠. 현실은 빚쟁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얘기합시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여행 갔다 온 사람보다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나을까? 일단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적으로 봤을 때는 갔다 오지 않은 사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돈을 안 썼으니까 돈을 안 쓰고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으니까 일단 직장 계속 다니고 있고 빚도 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보자고 상식적으로. 여행을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계속 직장 쭉 다닐 거 아니에요. 갔다 온 사람은 직장 때려치고 왔으니까 누가 더 낫습니까? 갔다 오고 나면? 당연히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이 낫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얘기할게요. 갔다 오고 나서 뭐 취업이 금방 됩니까? 또몇 달은 백수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취업이 금방 되냐고요. 아니 갔다 오고 나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빚 생기고 그리고 갔다 오나 돈 써갈 돈도 없고. 그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갔다 오고 나서 가는 건 좋아. 즐기다 오세요. 알바가 바로 부여해도 근데 철이님 아셔야 돼요. 요즘 알바가 바로 부여해도 돈이 안 됩니다. 치리님이 뭔가 착각을 하시는데 여자들이 하는 알바가 돈이 안 되는 알바예요. 그걸로 못 메꿔요. 그리고 알바가 부여해도 바로바로 못 부여집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저분이. 요즘에 여자분들 알바 구하기 힘듭니다. 여자분 알바 캐봐요. 커피숍이나, 아니면 이제, 편의점인데, 편의점 주간에 요즘에 잘안 구하고요. 요즘에 서빙도 잘안 구해요. 구한다 하더라도, 14시간짜리 구합니다, 14시간. 한 주에 14시간. 한 주에 14시간 일하면, 한 주에 받는 돈이 한 13만 원 정도예요. 요즘에 주휴상을 안 주려고 해가지고, 알바를 구한다고 해도 큰 돈이 안 됩니다, 이게. 푼돈이에요, 푼돈. 요즘 편의점 같은 거 아르바이트 구해도 있잖아요. 한 주에 14시간만 시키면 저 14시간만. 주휴수당 안 주려고. 워낙에 요즘에 주휴수당 부담도 심하다 보니까.
아니면 아예 뭐 주간 알바를 안 써요. 그래서 설령 구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돼요, 이게. 여담들도 이제 요즘에는 쿠팡 플렉스 같은 데 가가지고 있잖아요. 일안 하면 돈안 됩니다. 그 꾸준하게 일안 하면. 그래서 갔다 오고 나면 쪼들릴 겁니다. 쪼들려요. 뭐 자기네들은 배우는 게 많다고 하지만 현실은 아니 뭐 여행 갔다 오면 뭐 견문도 넓어지고 이것저것 여러 사람 만난다고 하지만 한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국말 할줄 아는 게 없어. 거기 가가지고 언어가 통합니까? 아니 거기 가가지고 있잖아요. 말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바디랭귀지 겨우겨우 해가지고 어떻게 얼렁뚱땅 넘어갈 거 아니야. 현지어도 모르잖아요. 길도 모르고 뻔한 데갈거 아니야. 그거 가서 사진 몇장 남기겠지. 사진 찍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아니 웃긴 게말 똑바로 해요, 여러분. 지금 젊은 여자분들이 가는 여행 중에 상당수는 그런 거 사진 찍으려고 가는 거야. 사진 찍으려고. 여러분 한국에 이제 여행 가잖아. 그럼 여자분들이 가는 여행이 딱 정해져 있대요. 현지인들이 보면 딱 아는 한국 사람이지. 어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딱 사진 뷰가 잘 보이는 자리 있지. 그런 데 가가지고 사진 진짜 멋진하게 찍어요. 막 몇백 장 찍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진 딱 나와. 그럼 그 동네 떠나는 거야 그냥. 여기저기 다 둘러보고 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사진 찍으면 잘 나올까, 멋져 보일까.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서 한 바퀴 돌아봐야 되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앞 입구점만 찍고 이제 나오는 거야. 뭔가 해외 어떤 여러 가지 문화나 경험을 쌓으려고 간다기보다는 그냥 사진을 남기려고 가는 거죠. 아니, 여러분, 해외가 무조건 좋은 것만 있어요? 괜찮은 것만 있습니까? 해외가 불편하지 않나,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 여행이라는 게 고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언어도 안 통하고요. 음식도 만들어 못 먹고, 특히나 해외 나가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해외 사신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공공화장실이 잘돼 있습니다. 공원 같은 데 가보면 화장실이 다돼 있어요. 근데 해외 같은 데 가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손 씻을 것도 없어. 그래서 이거 정말 난감해요. 그래서 또 호주도 만들어 못 사. 영국 같은 데도 있잖아요. 화장실 같은 데잘 없고 돈 내고 써야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많이 논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처럼 공공화장실이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편의점이 많지도 않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또 이게 통신 같은 게또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터넷선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아. 아니, 뭐, 막상 가면 뭐 언어도 안 통하지, 뭐, 갈수 있는 것도 정해져 있지. 아는 게 없으니까 갈수 있는 것도 없잖아. 그러면 그거 가가지고 뭐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며칠 가가지고. 돈만 쓰고 오는 거지, 그냥. 구경만 하고 오는 거죠. 그럼 거기 가가지고 배우는 게 많다고 하지, 막상 배우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까? 솔직히 말해서. 뭐 여행을 정말 전문적으로 간다. 아니면 좀 계획을 해서 간다. 언어가 통한다. 이러면 얘기가 틀리겠지만. 과연 저렇게 많이 가는 사람 중에 언어가 통하고, 그 외국인 문화를 좀 많이 좀 정보를 좀 얻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둘러보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거죠. 대부분 인스타 사진 찍으려고 가는 거겠지. 그러면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갔다 온다고 해서 많이 얻는 게 없다는 거죠. 돈만 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여행을 정말 뭐 준비를 착실하게 해가지고 가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뭔가 여행을 충동적으로 가신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 큰 돈이 나가는 거고, 부담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근데 자기가 뭔가 해놓은 것도 없고, 인생에 뭔가 이제 여러 가지 가지가 많고, 뭐 하나 잘 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여행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내 핑계 치고, 다니는 직장 그만두고, 아니면 뭐,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간다는 것은 저는 약간 좀 지능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문제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여행 갔다 온다고 해서 그렇게 안 달라져요. 아니, 애초에 여행 갔다 오기 전에도 내가 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갔다 온다고 해서 뭐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어차피 갔다 오고 나면 한국의 땅에 와가지고 또 한국 땅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데. 참, 오히려 있잖아. 나는 오히려 자기 인생을 더 꼬이게 만든 사람입니다. 잘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말이 힐링이지만, 이건 힐링이 아니라 힐링이 힐링.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거라고요. 인생을 더 꼬이게 만든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